11번째 문제입니다. 캐시더럴에 관한 어떤 한 가지 사실입니다. 만약에 캐시더럴이 에고센트릭하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얘는 hopelessly egocentric하다는 거죠. 그걸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egocentric하다고 하는 것은 A 했을 때 A가 노는 게 이게 egocentric이잖아요. hopelessly A egocentric하다는 것은 이런 경우죠. 그죠? 이게 에고센트릭이고 이게 에고센트릭, 이건 허프리스 에고센트릭입니다. 따라서 카시덜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진 바 이 사실들이죠. 이런 사실들 그리고 또 카시덜이 에고센트릭 하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KK는 K가 되는 거죠. 이게 에고센트릭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hopelessly egocentric kx equal k가 된다는 거, 요걸 증명을 해보라는 겁니다. 비교적 쉽게 증명할 수가 있죠.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KK인데 만약 얘에게 요걸 한번 적용해 보죠. 어떤 거냐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X를 주고 그리고 여기도 X를 주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되죠. 그리고 KKX는 KX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캐시더럴의 정의에 의해서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뭐와 같죠? 이거는 K와 같죠. 그렇잖아요. 그죠? K가 같죠. 이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Yes죠.